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처럼 SNS를 사용하면서 이모티콘을 보내는 일이 많은데요. 이런 이모티콘을 만드는 작가 중에 억대 연봉자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박수유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저는 늘 마감에 쫓기다 보니 빨리빨리라는 단어를 참 많이 쓰는데요. 허둥지둥하는 모습을 이모티콘에 담아봤습니다. 억대 연봉? 지급을 해가지고 많이 버는 분들이 많아요. 100만 명 정도가 다운받거나 사용을 하면 거기에 따른 수익이 좀 많이 보장되는 편입니다. 업계에 따르면 작년 기준 이모티콘 시장 규모는 1,000억 원에 육박할 정도로 시장이 커진 상황. 누구나에게 성공 가능성이 열려있는 이모티콘 작가가 되기 위해 문을 두드리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수유입니다.